유세장에 들어가려면 무기를 소지했는지 이 강력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총격범은 유세장 밖에 있는 건물 지붕에서 트럼프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테러가 벌어지기 몇 분 전. 유세장 인근에서는 소총을 들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We noticed the guy crawling arm, you know, bear crawling up the roof of the building beside us. 50 feet away from us. We saw the rifle flinging around as he was trying to crawl. I mean, we saw the rifle 100%. 목격자는 즉시 경찰에 총격범의 존재를 알렸지만 총격 발생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Why is Trump still speaking? Why have they not pulled him off the stage? And next thing you know, five shots ring out. 총격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던 유세 연단에서 약 150m 떨어진 공장의 지붕 위에서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후 미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에게 즉시 사살됐습니다. I just seen his hair go up. They shot him in the head. 온라인에서는 비밀경호국 요원이 총격범을 사살하는 장면과 사살 직후로 추정되는 총격범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은 보안 경계선 밖에 있던 총격범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월의 뉴스 최수연입니다.